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먼저 사과부터 아마 한번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불러봅니다. 그 네. 이름 박현상. 어금니 꽉 깨물고 왔습니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지금? 박현하로 이름을 바꾸시든지. 아, 현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저는 외국인 너무 싫습니다 지금. 아,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외국인 많았어요? 매도는 아니었는데 네. 선물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됐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아침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저희 매일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회의를 하면은 여태까지 이제 저희 증시를 뒤흔들었던 단어는 디커플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 미국장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디커플링해서 오늘 오르자 얘기는 했어요. 네. 그랬는데 여전히 미국과 똑같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시장 주변 자금 예탁금 같은 경우는 65조 4,500억 오늘 기준이거든요. 네. 그렇게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용거래융자 같은 경우도 23조 지금 8,400억 정도 하니까는 10월 달에 초에 장 빠지고 난 다음 23조 4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주변 자금 자체가 시장을 억누를 만한 요소는 아니었고 네. 아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투심 자체가 안 좋은 한으로 맞았다라는 게 왜 안 좋은 거예요? 좋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그걸로는 이유가 설명이 안 부족해. 되는데. 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요. 굉장히 화났습니다 전.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도 이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니까. 아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오늘? 외국인 얼마 안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176억 팔았는데요. 뭐 안, 거의 안 팔았네 그러면. 거의 안 팔았어요. 3시 20분에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는 100억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들 매도가 전혀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요. 네. 오늘 같은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기관도 솔직히 근데 이 정도 빠진 거 치고는 2,300억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별로 판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기 금융투자가 740억, 연기금이 911억. 근데 제가 요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한 3, 4일 전부터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솔직히 대형주 투자자들 연락 안 왔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세요. 왜냐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심리 자체가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진 상태입니다. 지금요? 예. 특히 대형주 혹은 올해 핫했었던 화학주. 솔직히 웬만한 화학주 같은 경우에 올해 네.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넘게 깨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렇게 좋았었던 화학주들이 뭐 예를 들어 대한유아라든지 효성화학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뭐 15% 정도면 우리가 감내를 할 수 있는데 네. 30% 이상 깨지는데 깨지는 게 뭔가 이제 우리가 지수를 무너뜨려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고 줄줄줄줄 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하루 이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이상 이렇게 계속 줄줄줄 세는 게 반복이 되면서 오를 땐 조금 반복이 되고 조금 오르고 빠질 땐 계속 빠지고 이게 지금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성이 마비된 시장 같아요 지금. 네. 물론 특별히 빠질 이유는 별로 없었다 이거죠?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유를 뽑아보자면 뭐 미국장 빠진 거 그리고 테슬라 11% 폭락 네. 그리고 뭐 저기 3분기 실적 시즌 모멘텀 소강 이 정도로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중국장 같은 게 장중에 좀 많이 빠졌었다가 밑거래들 또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그럼 빠진 의미 자체를 봤을 때는 중국이랑 보기에도 어렵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심리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끝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해요, 솔직히. 시장의 끝단? 그러니까는 그 변곡이 나타나기 전에 나오는 현상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꼭 이럴 때는 한 번에 큰 손절을 불러오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라지 않길, 그렇게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중이긴 한데, 모델 이제 또 이제 시장 자체가 빨리 돌려야 되는데, 네. 10월 달에 저점이 2,901포인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32포인트 빠져가지고 2,93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0포인트면은요, 솔직히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 근데 경험적으로 전저점을 깨지 말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한 번씩 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차라리 깨서 이렇게 하기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좀 좋게 보지는 못했었던 상황이고요. 오늘 거래소가 32포인트 빠졌는데 네. 1%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세였던 게 코스닥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코스닥이 2% 빠졌습니다. 오. 1000포인트가 깨져서 987포인트 끝났고요. 오늘 거래소는 얼마 안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2380원을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코스닥에서 많이 판 종목이 네. 아실 거예요. 2차전지 소재 쪽. 그러니까 오늘 LNF가 671억을 팔았고요. 네. 에코프로 BM을 429억을 팔았고요. 물론 오늘 상장한 DOU도 좀 팔긴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제 테슬라 우리가 지금 아침에 시황을 볼 때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11% 급락 나와서 우리 시장 빠져요? 근데 솔직히 테슬라는 그 앨런 머스크가 말 잘못한 것 때문에 빠진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테슬라 오른 거 비해서 그 폭이 없는데 우리 시장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건 약세장입니다. 이러면 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런 외국인들이 어찌됐든 이런 매도 때문에 시장을 좀 짓눌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중에서 외국인 산 섹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네. 시장에서 올라온 섹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좀 이따 말씀하실 NFT 관련 섹터들 일부 게임주 이런 쪽만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기에는 네. 뭐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기관이 팔건 혹은 외국인이 팔건 개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이제 받아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공매도에 지치고 혹은 뭐 분할 상장에 지치고 무슨 시비에 지치고 뭐 이게 여러 개가 이제 너무 지치다 보니까 당장 이 돈을 바로 미국장으로 옮긴 건 아니지만 이 한국장에서는 더 이상 난 사지는 않겠다는 마음들 여기서 난 이제 아유 이제 더 여기서 희망을 걸지 않고 그냥 때 돼서 혹은 뭐 이제 기회 잘 봐서 그냥 미국장이나 한번 가야겠다라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분석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일정 부분은 동일하고요. 일정 부분은. 근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가 오를 최근 한 6개월 동안 지수가 강하게 나름 올린 날은 외국인들 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먼저 돌아오는 게 급선무인데 네. 솔직히 이 얘기는 저희가 항상 했던 얘기고 외국인도 언제 돌아올지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도 맞춘 적도 없었고요. 솔직히.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컨디션에 돌아오느냐를 항상 고민하는 과정을 하는 건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외국인 돌아오는 거가 기약이 없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거로 언제까지 팔아야 될지 기다려야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만약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면은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 네. 갈리고 웬만한 종목들 한두 종목 빼놓고는 차트가 다 누워 있습니다. 웬만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네, 오늘 네. LG화학도 거의 4% 이상 빠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핫하게 기다렸던 섹터 자체가 그쪽에서 이제 매매가는 그럴싸한 가격대가 나오지 않고 지치게 계속 밀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저도 동일하고요. 일단 이게 대부분 저희 상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팔고 줄이고서 NFT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지금 가고 있는 섹터를 옮길까 하기에는 하락폭이 좀 너무 큽니다. 5% 정도야 10% 안쪽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그 20% 이상 깨져 있으니까 삼성전자로 15% 깨져 있으면 그걸 뭘로 복구 한다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저희 입장에서 그렇고 막상 지금 투자자분들도 이쪽 넘어가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활발합니다 지금. 네네. 근데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계속 그쪽에 갇혀 있어가지고 답답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막상 저도 현장에서 이쪽을 좀 매매하고 있긴 하지만은 막상 이쪽 매매하고 있다 보면 솔직히 시장 빠진 거 모르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쪽 너무 활발하니까. 네네. 근데 막상 다른 종목들을 쳐다보고 그러면은 와 진짜 심각하다. 이게 지금 오늘도 제가 장중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문님께서 저번에 얘기해 주셨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거고 중간중간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 제가 상담을 하고 통화를 해보더라도 중간에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더라도 일단 저희 10월 달에도 이렇게 지금 반등 나오기 전에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반등이 나와서 한 열흘 정도 굉장히 좋았다는 표현보다 그래도 안정화돼서 매매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지난 제 기억에 한 보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좀 저기 어렵게 한 지가. 그러니까는 그 아마 경험적으로는 실적 발표 시즌 끝나고 또 만기일도 지나고 그러면 조금 시장이 좀 돌아서는 모습이 있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좀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저도 짜증나죠. 네. 하지만은 저는 조모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 기억이 나요. 이게 변동성에 계속 내가 노출시켜서 하지 말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시간을 투자하자는 말씀도 저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이 만기네요. 네. 11월이니까 옵션 만기입니다.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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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외국인의 포지션 뭐 혹시? 일단 저도 아침에 보고서를 봤는데 네. 일단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내일 좀 상황을 좀 열어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래도 프로그램 다 매도 나왔거든요. 1000억씩. 예. 그래서 일단 상방보다는 일단은 지금 하방을 조금 더 보고 있긴 한데 그거 요즘 만기일로 포지션 같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내일 좀 지켜봐야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 물론 이제 시간 지나서 다시 이제 갈 수도 있겠죠. 뭐 저희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 그 동네 그 식당밖에 없어서 많이 갔는데 이 식당이 이제 장사 좀 된다고 계속 옆 가게 이제 두 개 세 개 막 매장 늘리고 하면서 가격은 계속 올리고 원재료는 계속 싼 걸로 하면서 이상한 식중독 사태나 자꾸 일어나고 하는데 이걸 바꿀 생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야 옆 동네 가니까 진짜 먹자골목 잘 돼 있던데 다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지난다고 옆 동네 먹자골목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식당이 제대로 좀 품질 제대로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서 공급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잠시 뭐 잠깐 또 박앤세일 하면 또 몇 번 오시고 뭐 쿠폰 막 뿌리면 또 뭐 잠깐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큰 흐름에서는 되돌리기 난 쉽지 않은 것 같다. 이거는 정프로의 판단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좋은 지적이시죠. 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얘기인데 아침에 우리 김프로님하고 진행하실 때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얼마 갖고 있는지 27%인데 네네. 금액으로 기억나세요? 금액으로요? 네. 금액으로는 우리나라 시총 딱 곱하기 하면 다 나와요. 네. 네. 근데 곱하기를 제가 못합니다. 곱하기를 해드리면 네. 곱하기가 아니라 아침에 저는 그 내용 그대로 기억나거든요. 네. 그게 750조. 그렇죠? 국내 주식 750조, 채권 200조. 네.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750조의 자금들은 보면 과거 98년 IMF 때 우리나라 지분은 20%에서 40%, 네.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40% 늘리고 그리고 2008년도에도 그 이후로 또 외국인 지분율이 또 늘어나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한 51% 되죠. 네. 네, 네이버 한 58%, 네. 6% 네. 네, 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옆 동네 봤더니 뭐야 푸드코트 잘 돼 있고 정말 고객을 위해서 그렇죠 정성껏 음식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는 대세 상승은 맞는데 예, 우리 이쪽 동네 전통시장 우리 이쪽 동네에도 그래도 괜찮은 맛집은 아직까지는 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그 일반화의 오류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우리 동네 전통시장의 맛집들은 정말 선수들만 아는 거예요, 그게. 아. 예, 선수들끼리만, 뮤지카들끼리만 가고, 보통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갈 수도 없는 거죠. 지금 막 올라갔던 그 NFT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그 조금 전에 2차전지 그 친구들이야,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그거 제대로 잡아갖고 수익 제대로 보시면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제가 공부를 뭐 못했고, 우리가, 좀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또 좀 선수들끼리는 또 많이 드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될 명분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이 저는 저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리고 또 뭐 그 보호 예수 해제 이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크래프톤이니 카카오뱅크니 아이 테크놀로지 등등. 요 친구들은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오늘? 예, 카카오뱅크 2%, 크래프톤 4%, SKI 테크놀로지가 장중 6.7%까지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막상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차트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입니다. 보호 예수 때문에. 물론 카뱅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해제가 됐고요. 크래프톤이 오늘 해제가 됐고요. 아. SKIT는 내일 해제가 됩니다. 네. 종목별로 다 해제 시기는 다르고
이 보호에서 물량은 다 다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카뱅이 한 2,030만 주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랬다 치고요. 근데 오늘 장 중에 저는 이것 때문에 피를 토하면서 승질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 종목이 업종이 네. 같은 업종이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업종이 좋아진다. 셋 다 다른 업종이거든요. 네. 그럼 공통점은 공통점은 이제 보호예수가 최근에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종목별로 저희가 매수 창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매수 창구가 상위가 다 JP모건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물론 JP모건이 뭘로 산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커버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 내일 이벤트가 다 끝나니까 이벤트 네. 소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목을 보고 업황을 보고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수급 논리에 따른 이벤트 소멸로 인한 쇼커버입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 100%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수창과 동일하게 JP형으로 다 많이 나와 있고 다른 업종이 셋 다 꽤 많은 상승을 했다라는 측을 예. 봤을 때는 솔직히 SKIT 같은 경우는 이거 들고 계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SKIT는 예. 분리막 최대 소재 회사고 중국 창신인 거기로 우리가 1위를 다투고 있고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이게 보유 세진 물량이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리 했는데 빠진 폭이 35%가 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전에 다른 소재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제 분리막이나 소재나 그러네요. 물론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이벤트 하나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적용받지 못하고 네. 에코프로 BM 그렇게 신고 갔을 때 SKIT는 이렇게 거덜거덜 떨어진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정프로님께 얘기하신 그게 맞아요. 막상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대형주 이렇게 몇 개 들고 있으면 이런 거를 느끼진 못하는데 막상 종목별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투자자들의 목소리 자체가 야이씨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네. 정말로 나와요. 그러다 오늘 오른 이유는 지금 JP모건 산 거밖에 없거든요. 막상 보면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대차 물량이 얼마나 맞습니다. 늘어났고 예예. 그러면 JP모건이 우리 박 사장님 이 추정대로 네네. 이게 이제 쇼커버였다라고 보면 그게 공매도 상환한 물량이 나오죠. 네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루 지나서 나옵니까? 그날 당일 저녁에 나옵니까? 거래소 데이터가 지금 네. HTS만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이제 다음 날 아침에는 확실히 확인이 되는데 네.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서 일단 지금은 제가 HTS는 확인은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된 것 같고요. 네. 아침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예. 아마 줄어 있을 겁니다. 아마 대차 물량 같은 경우. 네. 예. 금요일 날 그 확인하셔가지고 네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 우리가 그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공매도를 치는지 그리고 언제 또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빌려서 때리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된댔잖아요. 네. 네. 예, 반드시 사야 되는데 얘네들은 또 언제 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의 그런 매매 원리나 그런 걸 좀 잘 알면 또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유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종목들 예. 또는 전환사채 물량 이제 풀리는 것들 그거 미리 이제 막 때려놨다가 네. CB죠 CB 예, CB가 CB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된다라고 신청 들어가는 순간 네. 예, 또 주가가 막 빠졌다가 그러면 전환 물량이 뭐 150만 주 이제 상장이 된대 거기에 우리가 막 두려워가지고 주가 빠질 때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은 그 한 이틀 전인가부터 이제 네, 판매를 이틀 보통은 가능한, 하더라고요. 예, 예. 권리분 공매도 예, 예. 예. 그리고 당일날 오히려 그냥 올라가고 매수로 예, 예.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중소형 게임주가 뭐 달렸습니까? 예, 이따가 분야님께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웬만한 종목들이 중소형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게임빌 같은 경우에 강하게 신고가를 쓰고요. 컴투스도 거의 1년 고점을 벗기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종 이쪽으로 지금 NFT화 되어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랑 거의 상관없이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종목을 봤을 때 이게 한 4년 5년 전에 제약바이오 종목 생각이 좀 나요.
그 제약바이오 너도 나도 오를 때 갑작스럽게 네. 막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계속 그런 좀 그런 섹터만 몰려서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며칠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우리 엔터 우리가 알고 있는 핫했던 섹터 내에서 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중소형주가 증권사 레포터가 될 때 그날 거의 20%씩 이상 더 오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웬만한 그 어떤 종목 같은 경우가 나와서 거의 25%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보지 못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레포터가 되면은 어느 정도 필터가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전에 오르지 않다가도 오후에 갑작스럽게 매매 플레이가 이루어지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특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섹터 그리고 중소형 NFT 게임주 같은 경우가 일단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2차전지 섹터 빠졌고요. 뭐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뭐 볼만 리포트를 하나 또 갖고 오셨습니까? 예. 일단 저기 투자 전략 리포트인데요. 그 키움증권에 나온 중소형주 투자 전략인데 흐름의 몸을 맡기자라는 제목이에요. 아마 저기 예상은 가실 텐데요. 일단 내용부터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1월 8일 기준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한 수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엔 26개였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20년도엔 52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기준으로 72개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가 시총 최상위 업종 구성 역시 바이오 업종 위주에서 2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게임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종이고 잠시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 좀 부탁을 드리면요. 보시면은 2018년 마저 분홍색 음영으로 있는 거가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좀 몇 개 읽어주시죠. 네, 일단 2018년 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쪽이 제약바이오 많다가 네. 지금 2011년도 10월 말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 1위를 지키고 있지만은 지금 2등, 3등, 4등이 뭐 2차전지라든지 게임 이런 다 섹터로 바뀌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예. 6등까지 바뀌었네. 예, 그리고 7위가 HLB가 작년까지 뭐 3위 있다가 지금 6위로 밀린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줄어들고 다른 섹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같은 경우가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매력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키움증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상승 종목의 비중이 매우 작았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 순매수 기조를 보였던 우리 개인 투자자 매매 흐름이 최근 시장 조정을 기점으로 좀 변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게 대주주 가세 때문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소형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무게를 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고 있는 전통적인 코스피의 반도체, 바이오 기업들의 반등이 일어날지 여부랑 아니면 두 번째 NFT, 2차전지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의 강세를 이어질 거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섹터가 추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블록체인 NFT 그리고 여력이 높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여기서 키움증권 얘기하는 세 번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음료 및 식자재 공급 기업 이쪽은 실적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로 일단 11월 중소형주에서 포인트 여기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잡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일단 이런 게 나왔고요. 일단 지금 대부분 똑같아요. 지금 코스닥에서 어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어떤 섹터를 매매해야 될까 이런 식의 지금 고민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섹터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묘한 우연으로 이렇게 또 힘든 날 자꾸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박현상 차장님 이번 금요일에도 오시죠? 제가 안 올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박현상 차장님 무슨 잘못입니까? 예. 자 우리 박현상 사장님 항상 그래도 힘들 때마다 저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금요일에야말로 정말 웃을 수 있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 이상 나오면 그냥 오다 그냥 돌아가세요. 네,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사장님 유튜브도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박선수TV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박선수TV 많이 또 사랑해주시고 우리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다솔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